최근 일부 네티즌들의 사이에서 방송가의 딸뻘 아내를 맞은 남자 연예인들의 자랑이 이어지고 있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소 18살부터 무려 24살의 나이차가 나는 아내를 맞은 이들 방송 제작진들이 계속해서 나이차 결혼 사실을 소재로 활용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청자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죠. 과거에는 공개하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20살 이상 나이차가 나 20살에 아이를 낳았으면 딸이 될 수도 있었던 딸뻘되는 여성과의 결혼은 흔한 일이 아니게 되었고 오히려 방송에 나와 자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성인인 두 사람이 서로 좋아 결혼한 것인 만큼 이를 놓고 뭐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한 방송 전문가 의견으로 20살 나이차가 나는 결혼을 놓고 자랑하듯 반복적으로 방송 컨셉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불륜 커플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22살 나이 차이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 출연한 김민희와 해당 작품을 계기로 인연을 맺으면서 눈까지 맞아버렸지만 같은 업계 사람들 눈까지 피하진 못했었죠. 2016년 1월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지기 시작했고 같은 해 5월 두 사람이 1년째 열애 중이라는 보도가 처음 나왔습니다. 당시 홍 감독의 아내는 남편이 김민희와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말한 후 집을 나갔다 라고 밝히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이에 이 둘은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 참석해 결국 논란의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할 자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둘 다 모두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고 당시 김민희는 우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다.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 내게 놓인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고 말에 살아생전 들을 수 있는 비난이란 비난은 다 들었죠. 왜냐하면 그녀가 한 말은 즉슨 불륜을 인정하고 동시에 비난까지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인데요. 불륜으로 더럽혀진 시사회를 접한 누리꾼들은 불륜을 당당하게 말하는 세상이 정상인가? 둘 다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등의 비난이 폭주했던 것이죠. 올해로 8년차 불륜 커플인 홍 감독과 김민희는 해외에서 각종 영화제에 동반 참석하는 등 애정을 과시해오고 있는데 일각에선 어린 김민희가 홍상수와 연을 못 끊는 이유가 홍상수가 어머니의 재산 1200억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홍상수 어머니 전옥숙 여사는 한국 첫 여성 영화 제작자이자 일본 후지 TV의 한국 지사장을 역임했기에 막대한 부를 쌓았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이죠. 1960년생으로 올해 64세인 홍상수, 1982년생으로 올해 42세인 김민희 22세 나이 차이를 극복했지만 앞으로도 한국에선 얼굴을 못 들고 다니지 않을까요? 실제로 두 사람은 8년간 국내 시사회를 불참하며 해외 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5일 배우 심영탁은 4년간 교제한 18살 연하의 일본인 아내 히라이 사야와 혼인신고를 하며 부부가 됐다고 밝혔고 7월 일본, 8월 한국에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심영탁은 지난 5일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8개월간 끈질기게 구애를 한 일화를 밝히며 장모와는 5살, 장인과는 10살 차이가 난다고 언급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는 요즘 손가락질 많이 받는다. 도둑놈이라고 나쁘게 들리지 않고 기분 좋다 고 애써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개그맨 박수홍도 작년 12월 무려 23살 연하의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박수홍은 아내 김다희에게 1년 동안 운전기사를 자청하며 마음을 얻고자 끈질기게 구애한 비화를 밝혔는데 그는 KBS의 편스토랑에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야. 나이차도 있고 라며 아내 김다희에게 나이차에 대한 걱정을 했지만 이 두 사람은 만남은 2018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4년간의 열애 끝에 마침내 혼인신고한 것으로 알려졌고 23세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은 상암동 일대에서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목격되기도 하며 많은 팬들에게 축하를 받았죠. 연예계에 따르면 박수홍이 비연예인이라 밝힌 아내는 공대를 졸업한 후 케이블 방송계에서 리포터로 활동했으나 현재는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박수홍 말을 믿고 가정에 충실하게 살기로 마음먹은 아내 김다희의 양. 하지만 법정에서 나온 박수홍의 전 여친들의 이름에 큰 충격을 받았을 텐데요.
사실 법정에서 거론된 박수홍과 교제한 여인들의 이름들은 가족들이 헤어지라고 반대해서 헤어진 사람인데 그 이름이 나와 있는 카카오톡을 증거자료로 공개한 이유는 뭐냐고 소리치며 정말 비열하다며 흥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수홍 씨는 정말로 결혼하고 싶었는데 가족들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해 상처가 크다고 말한 여자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사람은 다름 아닌 형수와 형수의 가장 친한 20년 지기 친구라고 말해 공분을 사고 있죠.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자기가 결혼 반대 해놓고 소름이 돋는다. 내가 박수홍이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도 안 된다. 진짜 돈이면 동생도 버리는 게 현실이구나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죠. 박진홍과 가족은 박수홍이 결혼을 하면 그동안 벌어온 재산들과 이후로도 박수홍이 가진 모든 것들을 뺏길 것을 우려해 결혼도 반대했습니다. 과거 집안의 반대로 전 여자친구와 결별을 했다고 밝히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죠. 친한 동생 손원수는 예전에 선배님이 좋아하는 분이 계셨다. 제가 봐도 좋은 분이었다.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술을 먹다 선배님이 잠깐 나갔다. 온다고 했다라고 말하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 나갔다가 박수홍이 우는 것을 처음 봤다고 하죠. 알고 보니 그분이 헤어지자고 한 게 아니라 선배님이 헤어지자고 한 거였다라고 전했죠. 사실은 박수홍은 너무나 결혼하고 싶었는데 집안에서 반대해서 헤어졌던 것이죠. 당시 그는 저는 한쪽 팔을 잘랐다고 생각했다고 당시의 아픔을 회상하다 또 한 번의 눈물을 보였는데요. 네티즌들이 그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로 최지연 씨로 지목했는데 최지연 씨는 1999년생으로 압구정동 길거리에서 인터넷 영화 MOK에 캐스팅되면서 데뷔하였습니다. 광고를 통해 이영애를 닮은 외모로 대중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방송인입니다. 하지만 최지연 씨 또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지 알려진 내용은 없고 추측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내인 김다예양을 만나기 전에는 방송에서 클럽을 자주 다니는 모습의 바람둥이 이미지가 강해 많은 여자를 만났을 것 같지만 사실은 가족이 돈 때문에 그의 결혼을 반대를 했고 그의 연인과 괜한 일로 싸움을 만들어 박수홍 씨가 가족과 연인이 극심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회의감이 들고 결별에 대한 크나큰 상처를 받으면서 가족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느니 차라리 독신으로 살아버리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그가 가장 힘들 때 힘이 되어준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많은 팬들의 응원 덕분에 그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나이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